와! 와! 안녕하세요. 저희 모지리와 흑놀다 그리고 풀리메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 또 뜻깊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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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운데 앉아서 사회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중간에 좀 막히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럼 우리 흑놀다 팀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예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흑놀다입니다. 네. 작가님 이름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흑수다의 팀원 중 하나인 정다한 작가님입니다. 작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예 작가 신용사입니다. 네. 저희는 친구들과 같이 하고 있는 도예가 이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림을 하고 있는 도은, 전하나, 김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지리 대표로 모지리의 최별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지리 대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뭔가 전시? 뭐 이러한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우리 세 팀이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네. 그래서 부천의 마을 미디어 사업을 참여하는 팀이 32개 팀이 되는데 그 중에 엄선해서 저희 팀 세 팀이 이렇게 모였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자, 서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 자리가 주어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흑놀다 팀 네.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난 토요일날 28일날 그 공동체 영화 상영회를 했는데요. 그 상영회를 어떤 거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다은 작가님. 아, 1부하고 2부를 나눠서 했는데요. 1부는 한기명 개그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흑놀다 팀 이렇게 도예로 작품을 만드는 영상 상영도 하고요. 박하은 작가님의 그 뭐 휠체어 관련된 그런 그런 설명도 해줬습니다. 이분은요, 학교 가는 일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다큐 영화를 상영을 했었습니다. 2부, 그래서 한 2부 사회자는 제가 했었습니다. 네, 저희 그 신용석 작가님이랑 정다은 작가님이랑 오늘 참여 같이 못한 양병창 작가님이 이번에 미디어 수업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도자기 작업하는 걸 이제 영상을 하고 촬영을 한 것까지 해서 지금 저희가 흑놀다 유튜브에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민분들을 모시고 상영회를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2부에서 이제 정다은 작가가 사회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석 작가님 이번에 미디어 처음 배웠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 배워가지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까? 유튜브도 네. 배우고 네. 영상도 먼저 보고 사진 찍고 어렵지 않으셨어요? 할만했어요. 할만했다고 하십니다. 또 올해 또 상문도 또 다시 할 건데 열심히 네. 해야죠. 아, 네, 네. 이번에 이 친구들이 세 명이 같이 미디어 그 정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엄청 그 삶의 활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마지막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활동으로 저희는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아, 그 보고 싶은 어째부통 진짜 멋이 있습니다. 아, 네, 네. 거의 지역에서 저희가 이 친구들이 도예 작품을 그 지역 공간에다가 원하시는 걸 만들어 드렸는데 이제 우체국통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꼬민 197에 춘희동에 가시면 보실 수 있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 2주 전에 우리 용석 작가님이 영상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아. 부천시 시승격 50주년 기념 콘서트 해서 이제 시민들이 무대에 서서 노래도 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 용석 작가님이 직접 찍은 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잘 찍어서 이걸 보여주셨을 때 뭔가 이렇게 되게 신나 보였고 뭔가 맞아요. 호기심 가득한 그러한 마음이 전달돼서 좀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노래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못 갔거든요. 오늘 여기서 한 거 하셨고서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찍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그때 또 라면 먹고 그리고 또 재밌었습니다. 그때 우리 라면도 같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가 안 끝날 것 같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또 다시 그 라면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어 풀림의 우리 선생님 이제 어 지난 어 상반기 하반기 마을 미디어 사업을 어, 통해서 뭔가 미디어 교육을 이렇게 받으셨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아카이빙하는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하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여행을 가시면서도 그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데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아카이빙 작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 미디어 아카이빙이라는 것이 좀 그러한 것들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희는 저 친구들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뭐를 해낸다거나 뭐 그런 거 그렇게는 못했고 저희의 가장 큰 모토가 그림 그리면서 아니, 놀면서 가끔 그림 그리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생활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를 찾자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평상시 놀면서, 이렇게, 저희가 활동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배워보자, 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됐고, 배우면서 정말 많은 거를 깨달았어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장 간단한 건데 촬영하면서도 느꼈던 건 뭐냐면 너무 보여주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막 그 어떤 것을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찍었을 때 남는 게 너무 울렁거리고 찾을 게 없었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 가만히 카메라만 대고 있어도 그 수준을 넘는다는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안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안정되게 그걸 볼 수 있고 우리는 굉장히 즐겁게 놀 수 있는 판이 마련됐다라는 거를 이번에 크게 느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움이 너무 좋고 그래서 또 다음에도 아자 놀자 그렇게 가려고 또 그러면서 또 배울 거 있으면 또 배우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피소드는 한번 조금씩 들어볼게요. 갑자기? 응, 갑자기. 갑자기.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모두들 얘기했으니까. 저희는 영상 작업을 그 예전에도 좀 했고 했는데 그냥 이제 막 어떤 공부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서 욕심은 좀 앞서고 영상을 보면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은 의욕과 욕심은 많고 그 어떤 스킬이나 뭐 이런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성급한 영상들이었다면 이번에 미디어 활동 교육 받으면서 그런 이제 조금 많이 정리가 되었고 욕심도 좀 버리고 약간 멈춰서 한 곳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연습을 좀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영상을 찍으려고 부천보다 이제 야외로 나가서 이렇게 찍고 했었는데 사실 여행은 그렇게 즐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보통은 평소에 가면 속리산을 가든 어디 가든 가서 이제 좀 앉아서 바람도 느끼고 그냥 이제 그 풍경도 즐기고 뭔가 손에는 들은 게 없어야 되고 그냥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생각도 잠기고 약간 그런 여행을 즐겼던 것 같은데 항상 핸드폰에 나오는 그 액정에 나오는 뭐 어떻게 나올지 이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계속 거기만 좋은 그 풍경만 쫓아다니게 되고 그래서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아 이게
이 나를 위한 이게 힐링 여행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녀와서 그 영상을 보통은 여행 갔다 와서 그걸로 끝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아 잘했다 잘 찍었다 그렇죠. 예, 가끔 볼 때마다 어 그때 우리 여기 갔었지 그리고 아 요런 작은 것도 소소한 것도 있었지라는 보람도 느끼고 참 좋았 영상이라는 게 아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이렇게 심금을 울릴 수 있구나라는 좋은 생각은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영상 편집과 이런 찍는 게 마음의 부담이 항상 있는 숙제 같았어요, 저한테는. 저는 20살 때 처음 프리미어를 배웠는데 정말 컴퓨터랑 얼마나 싸웠는지 컴퓨터 앞에서 맨날 욕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지금은 이제 막 잘 찍어서 편집을 잘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든 담을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조금 우위를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질이 같은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이제 장터를 하는데요. 이제 송담장을 운영을 하는데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영상에 담아왔고 아,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우리 마을의 축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장터 자체가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삶의 모습이고 그냥 하나의 이 시대를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의 기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뭐 문자도 많고 설명도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행위나 이런 모습들이 담겨 있어서 참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용서 씨가 저를 이렇게 너무 들어주기 전에 조금 뒤로 몸을 좀 해주시겠어요? 정다은 작가가 보이지 않아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 네. 이러고 계속 쳐다보면 제가 살려드렸어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이렇게 마을 미디어를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참 재밌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 요즘은 1인 콘텐츠 시대를 넘어서서 자기 표현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누구나 정말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재밌거든요. 혹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나눠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예를 들면 그냥 꽃 한 송이를 봐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핸드폰이 절로 이렇게 가서 뭔가 막 영상을 찍게 되거나 유튜브 쇼츠를 찍게 돼요. 저도 모르게.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매 유튜브밖에 안 봐가지고 구독만 보고 구독자도 조금 구독 좀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찍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나요? 용석 작가님은? 심심할 때 할 때 많을 때도 있고 주로 그럼 아 뭔가 너무 좋아서 나만 보기는 아깝다 이럴 때 저는 이렇게 쇼츠나 이렇게 찍게 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영상을 찍어 춤추는 것만? 집에서? 춤추는 것만? 춤추는 거? 그러니까 저희 그 작가 세 명, 한 친구가 안 온 친구는 이제 부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서 제가 오늘은 안 와도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그 친구는 영상이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책임감으로 한 거예요. 그 수업이랑 이번 프로젝트는 약간 책임감으로 한 거고 도자기 작업하는 건 편한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각도 맞춰서 셀카 이거 세워두고 하고 깜빡 잊어버리면 그 작업을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 이걸 찍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친구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편집하고 음악 넣고 이런 게 조금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평상시에도 영상 찍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약간 유튜버도 하고 싶은 맞죠, 정다은 작가님?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두 작가님은 그게 일상에서 되게 즐겁게 좀 많이 좀 활용이 많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뭔가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지금 시대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뭔가 표현할 수 있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굉장히 손쉽게 네. 뭔가를 뭔가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지금 세대를 살고 있는데 참 고마운 툴인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피곤한 마음의 부담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요즘 느끼고 있는 거는 그 옛날 보면 그 짧은 영상, 그러니까 소설이든, 그러니까 뭐 영화 그런 것들도 보면 끝나고 나서 올라갈 때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스태프들. 아니 저게 왜 필요하지? 내가 찍고, 내가 연기하고, 내가 뭐 하면 혼자 두 명이면 충분히 할 텐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 특히나 이게 아 깊이구나. 이게 자기가 할 일들이 따로 있고 그만큼 집중을 하게 만들고 그거를 캐치를 해내야 되고 또 작전을 짜고 막 이 모든 것들이 그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맡아서 한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거는 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수준이 미달인 거죠. 제가 요즘 느낀 건 뭐냐면 옛날엔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로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거를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근데 요즘 볼 때는 아 저걸 어떻게 찍었지? 어떤 계획을 갖고 찍었지?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어떻게 했지?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찍는 상황부터 그 스토리 만든 거 계획 짜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편집하면서 어떻게 넣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담으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편하게 그냥 아 그렇구나 동물이 뛰어가는 거 잘 찍었네 어떻게 저거 찍었을까 그랬다면 아 저 사람이 저걸 몇날 며칠을 밤새고 찍고 그거를 잡기 위한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거는 찍으려면은 언제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고 조언도 듣고 조명 뭐 뭐며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다고 보고 있었으니까 다 봤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못 본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맞아. 어쩌면 우리 마을미디어 이것들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보통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하나의 미디어 툴이 아닐까. 그래서 누구든지 조명될 수 있고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작가도 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초등학생들 꿈이 뭐냐 유튜버. 그만큼 자기 표현의 욕구도 굉장히 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네 아무튼 저희가 뭔가 이렇게 전시에 대한 이야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더 나누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이 미디어라는 툴을 활용해서 어떠한 기쁨이 있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년에는 왠지 더 잘할 수 있다. 저도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우리가 내년에는 조금만 더 갱신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시 또 하면 또 초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 부천에는 판타스틱 큐브라는 독립 영화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이런 뭔가 이 미디어들이 창작된 미디어들이 뭔가 공통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좀 이러한 축제도 좀 있으면 재밌겠다. 우리끼리 다 같이 여기서는 같이. 네, 저도 같이. 한번 도전해볼까요? 근데 네. 저희도 네. 요구 이제 미디어 수업도 하고 하면서. 사실 진짜 저 같은 경우에 되게 인간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도 별 어디 가서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수준을 맞춰줄 사람도 없고 시간적으로도 부족했었는데 진짜 와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주니까 너무 매 시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선생님 가셔야 되는데도 저희가 막 좀 붙잡고 있고 막 좀 그리고 막 야외까지 끌고 가서 수업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참 불타올랐을 때 끝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지막 날에 선생님 진짜 이게 마지막인가요? 하고서 많이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이 미디어 수업하면 다 좋았는데 네. 그 마지막 수업이 가장 아쉬워요. 이거 한참 막 가슴에 불이 올라와 있는데 끝났어요. 제가 슬퍼서 그 체험 끝나고 나서 7박 8일 동안 금식을 했죠. 아, 그렇게 이어지는 건가요? 네. 아무튼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를 접하고 어떠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바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 또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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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이런 말씀도 좋아요. 이제 뭐. 파티 정도를 나중에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팀 같은 경우에 이제 미묘한 그 심리적 그 기싸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더 많이 했고 내가 이렇게 조금 했는데 이러한 재미난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친해지고 내년에 다시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선생님들 영상은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죠? 저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서 코리안 갤러리라고 코리안 갤러리 코리안 갤러리 네. 채널 이름이 코리안 갤러리 김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코리안 갤러리 여기는? 네 모질이는 마음 휴게소라는 마음 채널을 휴게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흑수다 아니면 땡 흑수다 땡 저희는 흑놀다 채널입니다. 죄송해요. 다시 하나, 둘, 셋! 흥놀다! 흥놀다! 네, 흥놀다 채널입니다. 네. 구독! 자,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 알림 설정.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다시. 구독 이건가요? 네, 아무나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뭐야? 알림 설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다시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